KBS 월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슈퍼주니어 드림입니다. 우리 슈퍼주니 어여! 저희 앨범에 마더라는 곡을 도동현씨가 썼잖아요. 네. 어떤 계기로 쓰게 됐죠? 이제 저희가 또 서른 살이 됐잖아요. 네. 철도 들어야 될 나이고 해서 좀 어머니께 좀 감사하던 좀 마음에 좀 선물로 네,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 평생에 좀 남는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해봤습니다. 그럼 다음은 이제 뭐 이모인가요? 형. 아 형. 그럼 그 다음에는? 그 다음에는 이제 초코 어때? 우리 초코한테도 한번 곡 써주는 거. 아, 그 강아지한테요? 네, 저희 강아지한테.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쵸? 네. 좀 귀엽게. 그럼 그건 앨범 말고 디싱으로 낼게요. 디스테이션 걸로. 앨범은 넣으시라고 초코는. 아 회사에서 홍보를 안 해줄 것 같아서. 알겠습니다. 저 혼자 듣겠습니다. 슈퍼주니어 D&E에게 무대란 무대는 네. 화장실이다. 되게 생각하게 되는 왜일 것 같아요? 급하니까. 그런 게 아니라 네. 시원하잖아요. 무대 딱 올라갔다 나오면 시원하잖아요. 개운하고. 나 굉장히 덥던데. 아니 그런 이제 온도 막 이런 거 말고요. 굉장히 딱 뭔가 가슴도 뻥 뚫리는 것 같고 네. 시원하고 개운하고 네. 스트레스 확 풀리고. 그렇죠. 무대는 화장실이다. 첫 던져서 맞추는 거 아니에요? 이게 그러면 나 이렇게 사선으로 던지면 따다다다 섞여. 네. 야 마이크 틀어 빨리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너 얼굴 보면 스트레스 풀려. 하긴 제 얼굴이 굉장히 또 호감형의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얼굴이니까. 아, 그쵸? 막 웃게 돼요 막. 그 말 하는 거죠? 네 그쵸. 원래 잘생기고 굉장히 예쁜 거 보면 네. 웃게 되듯이 기분 되게 좋아지죠. 아 저도요. 끝!